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어떤 복합적인 정책 집합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보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빠른 진행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일단 멈춤 요렇게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1기 신도시는 민간주택 공급을 대표하는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3기 신도시 같은 데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표하는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방향이지만 가는 길은 전혀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당분간은 민간 공급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밀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민간 그리고 또 공공 이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보이진 않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아니면 모아타운 신통기획 뭐 이런 것만 주로 보이고 신혼희망타운이나 행복주택 같은 예전에 공공 공급에 대한 정책은 새로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스톱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고 빨리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겠죠. 집을 안 사고 뭐 하남 교산 신도시 고양 창릉 아니면 남양주 왕숙일 왕숙이 등등 교통 인프라하고 또 주거가 동시에 개발되는 어떤 최초의 신도시가 여기가 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로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 성적은 신통치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지금 당장 전세가 폭등에 따른 압박감에 급하게 구축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거나 하는 일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뭐 그렇다고 여기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분당에는 8,000가구의 선도지구를 올해 말까지 선정하겠다라고 했고 1기 신도시 개발 초반에는 분당하고 맞먹다가 이제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일산에는 6,000가구 그리고 나름 여기 교육열도 좀 세고 수도권에서 인지도 높은 평촌 여기도 4,000가구 그 외에 중동 4,000가구, 삼본 4,000가구를 기준 물량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신도시별로 한두 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추가 선정은 아무래도 분당이 가장 확률이 높겠죠. 물량은 모두 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3만 9천 가구, 4만 가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앞서 설명드린 추가 선정 물량을 최대치로 각 사업지별로 지자체가 끌어올렸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만 가구가 될 확률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물량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 한꺼번에 많이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먼저 재건축 스타트를 하려면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7년에 공사 시작해서 2030년에 입주를 하려면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는 그 상황에서 아파트만 쏙 올라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선도지구 물량이 많아져서 그 지역에 급격하게 거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뜯어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도로도 확장해서 교통량 증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내 집 앞에 도로만 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당 전체의 교통량 증가를 예상해서 그에 맞게 전체적인 교통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전력 공급, 가스 등도 다 늘려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 명이 살던 곳에 상하수도 용량이 1만 명 수준에 맞춰져 있겠죠. 거기에 2만 명이 갑자기 살게 되면 그 용량도 다 2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인프라를 누구 돈으로 할까? 정부나 지자체가 분당 일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해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파트 분양을 받죠. 그 아파트 분양가에는 그 아파트 짓는 가격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주변 인프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시멘트랑 철근 가격만 분양가로 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1차 선도지구 선정이 돼서 정말로
2030년에 입주하려면 분당 같은 경우 2000에서 3000 세대가 딱 적당합니다. 기존 인프라 그대로 이용하면서 아파트만 쏙 올리면 되는 딱 그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세 번째 함정, 늘어나는 공사비. 이건 정말 어쩔 것인가?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하려면 기본 4억에서 5억은 조합원 분담금 각오해야 합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10억은 또 각오해야 하죠.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이미 일반 분양이 끝난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크겠죠? 너도 나도 다 재건축한다고 목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뻔히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건설사들이라면 시공비 시원하게 깎아줘서 집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분당 쪽은 현재 돈 많은 분들이 거주도 하고 또 그리고 타 지역보다 어쩌면 생활에서는 여유로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도 또 여기에 있고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입주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게 뻔히 보이는 이 조합원 분담금 폭탄, 이거를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 옆 동네 아파트 전세 가격이 팍 뛰어 오릅니다. 집값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들이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한꺼번에 수천 가구씩 이제 이주하려면 멀리 안 가요. 다 옆 동네 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옆 동네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는 이주비 무이자 지원 뭐 이런 걸 내걸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린 아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장 몇 억은 손에 쥐고 있어야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지, 까딱 잘못하다간 집값은 올랐는데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일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보면 조합원 이주 문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당장 돈이 없어서 이주 못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늘면 당연히 착공이 늦어지겠죠. 이런 게 한 번 늦어지기 시작하면 6개월 단위로 입주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민의 이주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이 언론에 노출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동안은 이주가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 뭐 단지나 이 동별로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공사 자문을 들어보니까 1, 2분기 안에 이주를 완성한 사례도 뭐 있었어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 조합 전관에 고의로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모든 이주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더니 아주 뭐 이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표준 정관을 같이 배포하려고 해요. 제가 이 부동산 채널을 시작한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세상에는 그럴싸한 이론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이론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제가 부동산 개발 관련 마케팅, 그리고 조합 업무 대행, 시행, 시공, 감정, 신탁, 분양 등 전반적인 경험,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고 중개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겁니다. 사회 경험이 저보다 많고 출중하신 구독자님들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현장 감각 또는 탁상 행정, 이런 이야기 아마 자주 듣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에도 이론이 참으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실전 경험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제가 대신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이나 뭐 아니면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 타이밍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또는 나는 집 한 채 있고 은퇴했고 뭐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자녀들의 내 집 마련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집에 대한 열망이 컸고 다 쓰러져가는 빌라 전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한꺼번에 몇 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대출도 받아봤고 매번 청약에 떨어져서 실망도 해봤고 내 소득 높지도 않은데 청약 자격에 걸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는 억울해서 울어도 봤고 빚 갚으려고 본업 이외에 주말에 다른 일도 해봤고 정말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멘트 있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멘트 저는 매번 새로 녹음합니다. 미리 이런 거는 뭐 엔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재사용하는 그런 형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매번 새로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제작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아는 부동산의 비밀을 여러분께 꾸준히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